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강원도 정선에 도착을 했습니다. 한겨울이라 그런지 동네가 너무 조용하네요. 동강 바로 인접해가 있는 곳인데, 한겨울에는 떠나셨다가 여름철에만 오시는지, 동네 주민을 만나볼 수가 없네요. 소나무 숲도 보이고, 이쪽 건물도 저 숙박동 건물 같은데,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숙박업소로 이제 사용을 한것 같은데, 여름철에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겨울에는 일단 지금 영업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. 계속 여기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게 살고 있는, 상주하고 있는 흔적이 보일 건데, 그런 게 지금 전혀 없거든요. 이 건물은 지금 4층짜리 건물입니다. 4층이고, 밑에는 보니까 이제 식당, 오리 전문 식당으로 되어 있네요. 이 건물이 그 9억짜리 건물인데, 지금 3억까지 나왔는데도 건물이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어요. 요새는 하도 억억 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, 이 돈에 대한 값어치가 빨리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. 여기도 펜션 용도로 숙박동으로 쓰는 건물인데, 영업이 중단됐네요. 건물 저 앞쪽으로 저 동강이 그 흐르고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그 동강을 조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. 나무도 가렸고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뭐 각종 철조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강 쪽으로 진입을 하기가 힘드네요. 야, 이거 어떻게 이런 데에서 저 숙박동 펜션을 지어놨는가 모르겠네. 옆에 여기도 찜질방 24시간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장사를 안 합니다. 강 쪽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나? 이 앞에 집도 무슨 저 숙박 건물인데 여기도 영업을 안 하네요. 이쪽으로는 가로막아 놨구나. 이쪽으로도 진입을 할 수가 없네. 저 산등성에 보면은 여기서 그 철탑들이 환하게 다 보이거든요. 주위 조망 환경 봐갖고는 이 펜션 하기가 조금 환경이 안 좋은데 이렇게 숙박동 건물들이 몇 채씩 지금 있습니다. 저 뒤쪽으로는 또 철탑이 더 훤하게 잘 보이네요.
보통 펜션이라고 하면은 뭐 주위 조망이 괜찮거나 아니면은 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거나 그런 데 위치를 해야 저 손님을 그 받을 수가 있고 그 영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그 환경이 먼 것 같아요. 저쪽으로도 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나? 와, 이쪽에도 철탑으로 완전히 저 동네를 둘러쌌네요. 이쪽으로도 보니까 그 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. 예, 일로도 저 강으로는 못 가네요. 근데 이런 데도 왜 숙박동을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되네. 철탑만 점점 가까워지고 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안 보입니다. 건물만 놓고 보면은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과연 이런 곳에서 펜션 영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 흑자를 낼 수 있을까 현장에 직접 와보니까 아 진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 건물 저 주위로 철탑들이 둘러쳐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 쪽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뭐 그렇다고 또 주위 조망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건물을 싸게 그 매입을 그 한다 치더라도 건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야 힘들 것 같은데 건물은 쓸만합니다. 2014년도인가 이게 저 건축이 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4층짜리 건물을 그렇다고 숙박동을 갖다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그렇고 밑에 식당으로 그 1층은 사용을 했는데 이곳까지 또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참 답답한 상황이네. 저 앞쪽에는 또 새 건물이 또 올려놨는데 저는 그나마 또 2층이라 가지고 강쪽 바로 앞에라 갖고 그나마 조망이 조금 그 나은 편입니다. 요즘 들어 가지고 펜션업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 장사가 전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펜션업 같은 경우에는 또 주위 환경이 아주 뛰어나거나 또 다른 데서 또 흉내 낼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위 여건이 뛰어나서 그런 곳은 또 장사가 잘 돼요. 주말마다 막 그 예약이 꽉꽉 찰 정도로 잘 되는데 이런 곳 같은 환경은 앞만 봐도 진짜 이 숙박업을 해갖고는 이 건물을 살릴 방안이 너무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예전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환경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갖고는 영업을 해갖고 이 건물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현장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. 이 4층짜리 건물을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정상적으로 영업해 가지고는
도저히 이 건물을 살리기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